안녕하세요,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블로그 통해서 들어온 질문 답변 드릴게요. 두피 흉터에 두피 문신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흉터에 색소가 번져서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 건가요? 흉터가 일반 조직에 비해서 두피 문신 자체가 좀 어려운 건 맞아요. 일반 조직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조절이 좀 가능한데 비해서 흉터는 되게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.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비옥한 땅에 농사를 짓는 거는 좀 난도가 낮겠죠. 그 흉터 조직은 모발 이식 때도 그렇지만 우리 두피 문신할 때도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. 그래서 색소가 잘 먹지 않거나 색소가 잘 번지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조정을 잘 해야 돼요. 그래서 난이도가 높지만 못하는 건 아니에요. 물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아예 시도를 안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. 잘하는 분도 많이 생겼고 또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그 모바늘 두피 문신 그 방법은 흉터 시술에 또 장점이 좀 있어요. 흉터를 할때 우리가 깊이랑 강도를 일정하게 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모바늘 두피 문신 레이저 장비에서는 침투 정도하고 깊이를 우리가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죠. 흉터에 저희가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흉터에는 두피 문신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. 조심해서 잘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